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의 폭락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과 또 다른 시련을 맞고 계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과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생길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아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공을 갈망합니다. 성공을 하면 그러한 장애물들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을 한다고 해서 문제거리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공을 하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것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련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삶 자체라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에 대해 독일의 경제문학가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보도 셰퍼가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멘탈의 연금술사는 버티는 자이며 곧 성자입니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또한 예외는 아닌 거죠.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거죠.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나요?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겁니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 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하였죠.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제가 만났던 성공한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데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기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서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죠.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을 겁니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천만 부 이상 판매된 저의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죠.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저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이다.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 당부드립니다. 버티세요.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버티는데 집중하세요. 버티면 힘이 붙습니다. 힘이 붙으면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서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만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환대하세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코치 지그 지글러는 자신의 책상 위쪽 벽에 비행기표 한 장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교통체증으로 길 한복판에 갇히게 되었죠. 그는 매우 예민해져 있었고 잔뜩 긴장한 상태로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중요한 강연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너무 늦게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후였습니다. 그는 공항을 둘러보았죠. 막상 비행기를 놓치고 나니까 초조와 분노, 망연자실함이 왠지 천천히 사라지고 오히려 기분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공항을 천천히 거닐었고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긋하게 점심을 먹었죠. 맛을 제대로 얻미하면서 즐기는 식사가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 멋진 라운지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랐죠. 휴대폰으로 가족 한 명 한 명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것도 대체 얼마만인지 몰랐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을 평화롭게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가벼워졌죠. 공항을 천천히 빠져나가던 그의 눈에 TV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놓친 비행기가 지금 막 추락했다는 다급한 속보였죠. 살아남은 승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은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자. 이 문장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끝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말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행으로 단정지어 볼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힘겨울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잠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좋은 영화를 보세요.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나오는 여행을 계획해보고 하루의 스케줄을 완전히 비워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는 그토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당신을 놀랍도록 회복시킬 겁니다. 인도 여행에서 만났던 한 순례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접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좌절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가요? 정말로 버티기 힘드신가요? 지금 당장 침대에서 내려와 당신 자신을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